파라신과 어종인 네온 테트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물고기로 학명은 페라시에이로돈 이네시입니다. 페라시에이로돈에서 파라는 관련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 시로돈은 숙명입니다. 이네시는 유명한 아쿠아리스트이자 작가, 포토그래퍼이자 출판인이었던 윌리엄 T. 인지에서 따왔습니다. 야생 원종의 최초 발견자는 마이어스이며 1936년에 발견했습니다. 네온 테트라의 주고향은 페루 로레토주의 주도인 이키토스이지만 현재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곳곳에 퍼져 토착어처럼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네온 테트라의 100%는 동남아시아 수입 개체입니다. 야생과 인공 번식 개체 간의 외형적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롱핀, 골든, 알비노, 다이아몬드 헤드 등 여러 개량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개 자연에서는 숲에 둘러싸여있고 흐름이 느린 블랙워터가 흐르는 소하천에 많이 살지만 일반적인 화이트워터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블랙워터 지역의 수질은 약산성을 띠는데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흉익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떨어진 가지나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많이 깔린 지역도 있고 수초가 무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네온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수컷은 2cm 내외, 암컷은 3cm 내외로 암컷이 수컷보다 크게 자랍니다. 암, 수 구분은 준성어급에서 백골의 크기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이 아니라서 한자 반 두자 소폭 정도의 수조에서 충분히 사육 가능합니다. 수온은 최소 22도 정도를 유지하되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중성까지 적응 범위가 넓거나 인공 번식 개체들은 중성 수질에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잡식성 물고기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어항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먹이를 주면 되고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줘도 되지만 사료로만 키워도 무방합니다. 입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수면에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먹이 모두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형 물고기들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구피와도 함께 사육 가능하고 파라신과 소형 잉어과 친구들과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시클리드과 어종 및 대형어와는 합사가 불가능합니다. 인기가 많은 시클리드인 엔젤피쉬와는 합사가 가능하지만 엔젤피쉬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냥당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소형어종과 합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네온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